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크입니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심각해져가지고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상황이 왔어요. 정말 걱정이 많으시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손길을 아끼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고통받고 계시는 대구 시민들을 비롯한 환우 여러분, 가족분들 모두에게 힘내시라고 격려드리고 싶어요. 네,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프랑스의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프랑스의 현지 상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COVID-19라고 부릅니다. COVID-19.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어제 28일자로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복지부 장관이 COVID 스타드 드 코로나 바이러스 2단계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1단계가 프랑스 영내에 바이러스가 도입된 것을 알려주는 단계라고 한다면 2단계는 바이러스가 현재 프랑스 영토를 돌아다니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는 그것의 확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죠. 현재 프랑스에서는 57명의 확진자, 43명이 입원 치료 중이고요. 12명이 완치됐으며 2명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사망자는 첫 번째 사망자가 80세의 중국인 한 명이고요. 두 번째 사망자가 3일 전인 26일에 사망한 60세의 프랑스인 남성입니다. 프랑스 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은 처음이 바로 지난 1월 24일자에 프랑스로 여행 온 20대 중국인 커플이 확진자로 확인되면서부터인데요. 프랑스 내 코로나 진행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난 26일까지만 해도 프랑스인들은 비교적 안전한 상태라고 여겨서 큰 경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프랑스의 니스나 망뚱 같은 도시에서는 해마다 치르던 엄청난 규모의 전통 축제를 여전히 치르고 있었죠. 니스에선 겨울철 최대 규모의 축제인 니스 카니발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고 이를 보기 위해 매일 2만 명가량의 관광객들이 군집하는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또한 레몬 최대 출하지역인 망뚱에서는 3월 4일까지 열릴 예정으로 2월 14일부터 진행되던 레몬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레몬 축제도 사실 해마다 3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걸로 유명한 행사인데요. 두 지역 모두 이탈리아의 국경 지역과 인접한 위치에 있지만 행사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엄청난 쇼크였어요. 이걸 보고 야 사람들이 너무 위험에 대한 그 안전불감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 26일자로 두 번째로 프랑스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확진자 수가 18명에 다다르게 되죠. 그러자 이제 이 두 축제도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완전히 막을 내리지는 않고요. 두 지역의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우선을 해서 나머지 행사를 단축하고 폐막 행사 등과 같은 일부 큰 행사들을 취소하는 결단을 한 것이죠. 한편 26일에 사망한 프랑스인은 파리의 북부에 있는 우아즈 지방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시던 분인데 60세의 남성분이었어요. 이분은 사실 위험 지역, 즉 이제 중국 우한이나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에 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2차 감염이 있었죠. 이 환자의 12명의 측근들에게 또 이제 전파가 돼서 갑자기 확진자 수가 하루에 19명이 증가해서 28일에는 결국 57명까지 확진자 수가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에 프랑스 보건당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드렸다시피 최초 감염자와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력하고 있는데요. 또한 프랑스 영토에서 몇몇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을 고려해서 악수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요. 물론 여기에는 그 비즈라는 뺨을 맞대는 인사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그럴 뿐만 아니라 중국, 이탈리아, 한국 등과 같은 확산지를 방문했거나 확진자 발생 지역의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학교들은 잠정적인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마스크와 같은 의료기구들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이나 확진 판결이 난 환자 외에는 마스크를 꼭 쓸 필요가 없지만 자주 손을 씻어야 하는 등의 전염병 예방의 기본 수칙을 엄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간략하게 프랑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짤막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19의 위험에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볼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Merci beaucoup. Au revoir.